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3일 남았어요. 11월 5일 날 합니다. 그래서 2, 3일 남았는데, 정말 막바지죠, 지금. 베팅 사이트의 폴리마켓에서는, 그죠? 12월 2일 아침 일찍에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66%고요.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38.5%이고 이래요. 참 놀랍죠. 트럼프가 22.7% 앞서고 있다가 이 지금 사이트는요, 폴리마켓 사이트는 대선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전부 베팅을 합니다. 농구 누가 이기냐, 뭐 드라마에 누가 이기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온갖 것을 다 하는 굉장히 큰, 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 폴리마켓. 여기에서 대선에만 3.92조를 베팅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거의 4조 원을 사람들이 여기다 때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신문사에 사는 여론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 베팅은 이제 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베팅하는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이길 사람을, 그죠? 막 공부를 해가지고 베팅을 합니다. 트럼프에게 베팅한 금액이 1.47조 원입니다. 그죠?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도널드가 61.3%고 카말라 해리스가 38.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보면은 얼마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57.7%, 42.3%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가 아니고 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0, 15, 1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점점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이제 많이 차이가 벌어졌을 때는요, 33%까지 벌어졌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33% 이겼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22%, 그죠? 이겼다가 지금 이 시간대는, 지금의 3시 반 정도, 이 시간대는, 지금 현재 15% 정도 차이 납니다. 15%. 그러나 저희 예측하기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죠.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고 있죠. 전부. 레드가, 그죠? 더 프레지던셜 일렉션 해가지고 트럼프 여기 60, 58%, 해리스 40여%가 점점 이제 격차가 쪽벌이다가 다시, 그죠? 비슷하게 붙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거 말고 신문 여론조사 같은 데는, 그죠? 신문 같은 데는, 자, 신문은 지금도 이렇습니다. 신문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다. 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1 이겼고, 트럼프가 1 이겼고, 그죠? 트럼프가 2 이겼고, 트럼프. 해리스가 여기 플러스 2 이기다가, 해리스가 2이다. 아무튼 트럼프가 더 많이 이기고 있어요. 이것마저도. 트럼프가 이기는데 격차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죠. 트럼프가 레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신문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는 거는 믿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 지난번에도 틀렸고요. 대신 폴리마켓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쥐 돈을 내서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이라는 것이 앞으로 뜬다. 폴리마켓은, 그죠? 정리를 하면은 특정 사건과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이고,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또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가상화폐는 이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 그죠? 스포츠 이런 거다 예측을 하고,
분산형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AI 블록체인 기술을 합니다. 실시간 투자하는 액수에 따라서 그죠? 지가 스스로 도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는 전화를 해가지고 딱 고정된 시간에 하잖아요. 이것은 365일.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하는 것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망해서 없어질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없어지고, 예, 베팅 사이트, 이렇게 예측 시장이 뜰 것이다. 라고, 예,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리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